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주 더네이처 홀딩스와 6월 25일 더네이처 홀딩스 본사 대강당에서 어린이들의 숲과 생물 다양성 중요성 인식 증진과 키즈탐 엄대 운영 확대를 포함한 수목원 교육 분야 공동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업무 협약을 통해 국립수목원과 더네이처 홀딩스는 양 기관의 특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 기관 업무의 적극적 홍보와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협력,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탐 엄대 운영 및 확대, 산림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사회 상생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지속 교류 등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지구 생태계 보전 인식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국립수목원과 더네이처 홀딩스는 지난 2023년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에코티어링 생물탐사 프로그램 키즈탐험대를 올해 3년째 전국 수목원 식물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정부기관과 기업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전국 9개 기관과 함께 운영된 교육체험 활동은 국립수목원의 전문성과 기업의 자연주의 브랜드 철학이 결합한 검증된 ESG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MOU를 통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협의하고, 내년 동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까지 더 많은 협력을 통해 숲과 생물 다양성 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